안녕하세요, 찰스입니다. 오늘의 통계타 리뷰는 가디너스 TC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네, 일전의 영상에서 저희 석구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크래프터 기타의 이 프리런칭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번에 네 가지 모델이 새로 발표가 됐고요. 그 중에 하나가 이 가디너스 TC 모델입니다. 크래프터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모델 중에 하나죠. 이 가디너스라고 하는 모델을 기반으로 더 작아진 모델이에요.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가디너스는 흔히들 얘기하는 GA 바디죠. 그랜드 오디토리움 그 정도 크기의 바디인데 이 모델은 지금 오케스트라 바디로 흔히들 얘기하시는 OM 바디 정도 크기의 바디로 새로 출시가 됐습니다.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가디너스의 디자인과 똑같고요. 그래도 가디너스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드리면 상판에 앵겔만 스프루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. 보통 통기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상판이라고 하면 이제 시트카 스프루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이 앵겔만 스프루스는 시트카 스프루스보다는 조금 힘이 약하고 대신 좀 더 부드럽고 화려한 느낌의 소리가 나요. 색깔도 일반적으로는 시트카 스프루스보다는 좀 더 하얀색입니다. 영어 표현으로 크리미 화이트 그런 색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. 그리고 축구판에는 인디언 로즈우드가 무늬목으로 사용된 합판이 사용되어 있고요. 이 앵겔만 스프루스 상판은 솔리드 원목판입니다. 그 위에 브릿지, 이 위에 지판재는 로즈우드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. 브릿지 위에 이 핀은 가운데 자개가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터스크핀이 사용되고 있고요. 그 앞에 새들, 그리고 이 너트는 강화 플라스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PPS라고 하는 재료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. 이것도 뭐 소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터스크라고 하는 유명한 소재가 있죠. 그것도 이제 고압축 플라스틱인 건데 이 PPS가 내는 소리의 성질이 그 터스크와 아주 흡사합니다. 가격은 훨씬 싸기 때문에 보통 많이들 사용하는 재료예요. 서스테인이 길고 잘 울리는데 이제 소리 밸런스 자체는 저음이 조금 약하고 고음이 상당히 선명하게 나는 그런 소리를 가진 소재예요. 너트는 43mm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사운드홀 주변에 장식을 뜻하는 로젯, 그리고 이 지판의 인레이는 그 원래의 가디너스와 완전히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요. 이 위에 이 헤드 무늬목도 축구판과 같이 인디언 로즈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. 그리고 이 크래프터 로고도 당연히 동일하고요. 뒷면에 보시면 이 금색으로 그로버 튜닝 머신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원래 가디너스 모델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는 가디너스와 달라졌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일반 가디너스도 이렇게 금색 튜닝 머신으로 나옵니다. 예전에는 아니었지만요. 지금은 이렇게 나와요, 원래. 이제 한 가지 또 다른 점은 이 픽업인데요. 원래 가디너스는 여기 이렇게 측판에 이 정도 위치에 커다랗게 온보드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죠. 이번에 새로 나온 이 가디너스 TC는 이것도 크래프터에서 새로 개발한 DS2 Pro라는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. 지금 이 DS2 Pro 픽업은 그 피에조 방식에다가 이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마이크가 있어요. 이제 구준액 마이크를 사용해서 위치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듀얼 소스 픽업입니다. 그래서 이 피에조의 소스와 이 마이크에서 나오는 소스를 비율을 섞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. 마이크 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피에조만 있는 것보다 좀 더 사실적인 소리를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. 이 크래프터의 가디너스라는 모델은 사실 가격면으로 보면 그렇게 싸다고는 할 수 없는 모델인데 탑솔리드 중에서 그런데도 저희의 뭐 경험으로도 기록으로도 나타나 있는데 크래프터 모델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. 탑솔리드 중에서 꽤 안정되게 소리가 잘 나는 모델이기도 하고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도 이제 있을 거고요. 그 바디 자체가 GA 바디라서 GA는 드레드넛보다는 조금 작긴 하지만 요 가장 넓은 부분인 바디의 요 엉덩이 부분의 폭은 드레드넛이랑 보통 거의 같거든요. 그래서 이제 체격이 작은 분들이 어깨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 자체는 드레드넛과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더 작은 바디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는데 이제는 가디너스와 완전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바디가 작아진 이 모델로 대체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원래 가디너스도 제가 쳐볼 때 항상 그런 걸 느끼거든요. 생각보다 소리 되게 잘 나네. 이 모델도 처음 와서 제가 이제 쳐봤을 때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. 작은데 생각으로 되게 잘 어울리네. 그래서 기존의 가디너스를 좋아하셨거나 사고 싶었는데 커서 포기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모델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기타의 자세한 소리는 뒤에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을 해보시고요.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 방문하시면 언제나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